우리 성도 중에서는 지금이 중국은 구정 춘절 연휴가 끝났습니까? 예, 춘절 연휴 지내러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대단하게 명절을 지내시죠? 중국에서는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직분자 수련회에 갔다 왔었고 269명이 갔다 왔죠. 예, 그래서 거기 수련회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올한 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일터에서 지난 한 주간도 지내셨죠? 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 중에서는 가정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일하는 그 일터 가정집이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하셔서 아이를 봐줄 집이 없어서 우리가 가서 아이를 봐주는 집도 있기는 하지만 주부가 집에서 그냥 쉬면서 예, 일이 고단하니까 이제 돕는 자를 부르셔서 예, 그런 집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부가 집에서 이렇게 편히 쉬는 집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저렇게 좋아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여기서 힘들게 일해야 되는가?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 한번 허리 펴고 쉬어볼까?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힘들게 일하는 내 신세가 복 받은 걸까요? 어우, 너무 잘하시네요. 해답을 다 아세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자, 다양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면은 재능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일하는 일터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양한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귀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복이 많다, 일하는 사람이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일을 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 위에 기는 동물을 만드시고 예, 여러 가지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자,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어업도 있죠. 땅을 가꾸는 농업이죠. 그리고 상업이 있죠. 축산업이 있죠. 광업이 있죠. 생산업이 있죠. 식물 연구를 하는 연구가 있죠.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일도 있죠. 정말 무궁무진한 직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우리 모든 사람이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고 또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잖아요. 제대로 잘 양육해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요.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의료가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예, 일들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 일하시고 다스리시느라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장난감을 주고 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을 주고는 친구를 불러와서 같이 놀게 하고 잠깐 나갔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자녀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만 갖고 놀아요. 친구는 절대 손 못 대게 하고 놀러 온 친구는 같이 장난감을 갖고 놀 수가 없어서 멀뚱멀뚱 있어요.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자녀가 잘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같이 갖고 놀지.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곳에서 일하도록 하셨는데 이 일하는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에게 일터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요? 온 인류가 잘 살도록 각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일을 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편안하게 살도록 일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일터에서 일했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 따라 일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월급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잘 살고 나만 편하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금도 직업 현장에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달 월급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일하는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함께 하지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요. 토요일 날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이미지 성경 공부도 있고 참석하시고 이런 모든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였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특별하게 대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 두고 누가 질투를 합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해서 요셉을 죽이자고 했어요. 너무 미우니까. 그런데 죽이는 건 좀 그렇다 해서 팔았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곳이 애굽 보디발의 집이었고 거기서 요셉은 무엇으로 일하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자,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곱게 자란 거죠. 그런 사람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노예란 것은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신분이 없죠. 노예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양을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 노예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 우리가 노예지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죠.
그랑 달라요. 우리는 계약을 하잖아요, 주인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 얼마 일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대가를 줘라. 우리는 대가를 받고 계약한 근로자예요. 그래서 그 작업 환경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우리는 근로자이지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시면 안 돼요. 이 노예는 생명을 자기가 주관할 수가 없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의 자리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곱게 자라든 곱게 살든 사람이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갖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형통하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형통한 거예요. 그 형통하다의 주제가 주관이 누구 생각에 딸린 내 생각에 딸렸어요. 내가 편하게 될 때 형통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요셉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주인이 우리가 우리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떵떵하고 고위 관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노예를 부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세상 지위를 가지고 사는 이 주인을 하나님은 형통하다 합니까?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요셉을 형통하다고 합니까?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거죠. 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세상 살아가던 관점에서 모든 이것을 보는 이 관점을 버리고 자 누구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 표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자 모든 성경의 말씀을 깊이 보되 자 누구 관점에서 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셉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노예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자 노예의 자리에 있으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노예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둡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일해야 될 사람입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 싫어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변함없는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건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태에서는 까마득하게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교구장 전화받고 올까 말까 생각하다가 겨우 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주일날 하나님 계시네 이러는 것은 아닌 거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태에서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자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의도한 바를 효과적으로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잘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있다가 노예로 된 것이 우리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잘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형통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 자리, 편한 자리,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건데 하나님은 자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보기에는 잘 되고 있죠? 하나님 보기에 잘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고요? 형통한 자라고. 자,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입니까?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라고요? 형통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관점을 버리시고 이제는 누구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시고 과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라고 인정하시는가 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장소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바라보실까요? 일터에서 일하는 것까지 보실까요? 일터에서 일하는 것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노예 신세가 된 것을 한탄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시고 충성하고 정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이 모습이 누구 눈에 보였는가 하면은 주인의 눈에 보였어요. 주인이 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요셉이 남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이 참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정직하게 살았겠죠. 성실하게 살았겠죠. 아주 충성을 다했겠죠. 예, 이런 사람을 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믿을 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래서 요셉에게 이 가정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다 맡겼어요. 다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아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그런 말 듣습니까? 아멘. 왜 소리가 적죠? 여러분들 들으시죠? 아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할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칭찬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내가 오늘 또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39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요셉은 그런 칭찬을 듣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정말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칭송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 칭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그 주인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렇게 잘하면 좀 해방시켜주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자유인이 되게 하는 복을 안 주었어요. 대신에 누구의 집에 복을 주었습니까? 주인의 집에 복을 주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넘쳐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실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는 건 요셉이 좀 자유인이 되면 안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잘하는 요셉이 그렇게 금방 좋아진 게 아니죠. 이렇게 충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6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요셉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어요. 이 말을 적어놓은 것은 저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니까 흑심을 품게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딱 심판하고 그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그 여자를 벌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참 하나님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금방금방 잘되고 금방금방 좋아지고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주 단편적으로 흑백 논리로 하나님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 줘. 근데 왜 복 안 줘?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오 저기 가면 있는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고 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또 요셉을 하나님 뭐라 합니까? 형통한 자라 그래요. 어떻게 감옥에 재수로 갇혔는데 그게 또 형통합니까? 자, 형통한 것은 누구 보시기에 형통한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편한 자리에 있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하나님 때문에 잘 믿어서 내가 어떤 굉장한 유익을 얻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데 거기에 초점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초점을 두시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노예의 자리에 있든 죄수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의 징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기준 신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주님께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 요셉에게 막 잘 되고 이런 복을 안 주시고 또 죄수가 되게 했습니다. 예. 참 그런데요. 이 보면은 나중에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대통령 되는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그죠? 뭐 유엔 사무총장은 전 매덕 인구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그런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형통한 자리 우리가 보는 형통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 우리 주님과 내가 얼마나 관계가 좋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감으로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당신이 함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소 하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재능에 따라 총리의 자리에 두기도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 두기도 하시고 각양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모습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로 통일해서 나 이런 사람 돼야 돼.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이런 것 갖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예 그러나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한 거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돈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주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대가를 하나님 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 대가를 찾아다니면서 악한 곳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